구독 한 번씩 부탁드려요. 미나 근황. 로또랑 프로토 하면서 잘 지내고 있는 미나. 역시 삶이 힘들고 지칠 땐 로또만한 게 없긴 함. 방송 사고. 우크라이나 여자 앵커가 생방송 도중 이가 빠지는 사건이 발생함. 그녀는 어린 시절 시계에 이가 부러져 치과에서 새 앞니를 붙였었다고 함. 닮은 꼴. 방송국에 나온 야구선수 유희관과 닮은 꼴. 그 와중에 개그맨 김지호의 이름이 오랑캐로 나옴. 흔한 낚시. 미국 10대 소년 3명이 317kg의 참다랑어를 낚아 화제됨. 그들은 7시간 사투 끝에 성공했으며 하나로 약 240만원에 팔았다고 함. 짱구 굿즈. 짱구는 못 말려해서 짱구가 쓰던 식기 세트가 국내에 정식 출시됨. 식기 세트는 현재 더키월드에서 팔고 있으며 가격은 39,500원. 흔한 셀카. 산책 중에 곰을 마주친 멕시코 여성이 곰과 셀카를 찍어 화제 중. 다행히 곰은 아무도 해치지 않았으며 멕시코 당국은 이 곰을 추적 중. 축구팬. 입으로 떨어진 리즈 유나이티드를 16년 동안 기다린 찐팬들. 한편 리즈 유나이티드는 다음 시즌을 위해 카바니 영입을 노리고 있음. 기상청 근황. 기상청이 10일간 날씨 예보 상태가? 비 온다고 해서 우산 들고 나가는 날은 꼭 비가 안 옴. 썸녀 카톡. 연예인 중에 기인 같은 사람이 좋다는 썸녀에게 갑자기 급발진해서 롤 얘기를 떠들었는데 프로게이머 기인이 아니라 웹툰 작가 기안이었음. 어차피 썸도 아닌 것 같은데. 메모장 하나 생겨서 이득임. 신메뉴. 중국에서 두리안 소스로 맛을 낸 치즈버거를 출시함. 정보. 중국에서 두리안의 인기는 상상을 초월함. 울릉도. 친구에게 울릉도 제주도 근처에 있는 거 아냐? 라고 했다가 친구가 간첩이라고 놀려서 싸웠다는 글. 심지어 독도 위치도 이번에 알게 됐다는 글쓴이의 댓글. 주의 근황. 인스타에 올라온 모모랜드 주희의 최근 비주얼. 한편 주희는 이수경, 보미와 함께 예능 프로 뷰티타임의 새 MC로 확정됨. 롤 근황. 롤에서 챔피언들의 호감을 얻을 수 있는 영혼의 꽃을 업데이트함. 이젠 하다하다 미연시까지 추가하는 라이엇 게임즈. 전속 계약. YG를 떠난 이하이가 AOMG와 전속 계약을 체결함. 그녀가 YG를 떠난 건 지난해 12월이며 어제는 신곡 홀로를 발표함. 택배 근황. 내달 8월 14일 금요일이 택배 없는 날로 지정됨. 택배 산업이 도입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며 대한통운, 롯데, 로젠, 한진이 참여함. 범인 제압. 김민석이 말년 휴가 때 카페에서 몰카범을 잡은 소식이 뒤늦게 전해짐. 한편 그는 지난 20일 육군 현역으로 군복무를 마쳤음. 병역 의무. 지코가 오는 7월 30일에 훈련소에 입소한다고 함. 그는 과거 심장수술로 인해 4급 판정을 받았으며 공익복무를 할 예정. 부부의 삶. 미국에서 53년을 함께한 부부가 코로나로 인해 같은 날 숨을 거둠. 의료진의 배려로 두 사람은 같은 병실에서 손을 잡고 누워 있었다고 함. K리그. 기성용이 드디어 11년 만에 FC 서울로 복귀함. 계약 기간은 3년 6개월로 2023년까지이며 연봉은 7억이라고 함.